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지금 말고도 지난 뭐 2년, 3년, 4년 동안 이 공부법에 관련해서 개인 설명회를 하고 이걸 이제 유튜브로 찍어서 지금 유튜브에 설명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제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다 따로 올려놓을 겁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저를 좀 수능 때부터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수능 강의를 한 게 이제 한 97년부터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강의 제가 만으로 21년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공시 강의는 2002년 3월 1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5년 하고도 한 몇 개월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참 공시생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뭐 열심히 공부한다는 인상은 제가 많이 받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이 느낀 거, 얘네들이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 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이 고등학교 때 이게 공부를 좀 안 해본 친구들이 뒤늦게 철들어가지고 공시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구나. 한국사, 이게 가장 두드러진 과목이 한국사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공시 강의를 제가 2012년 3월 1일 날 시작한 이래로 지금도 제가 매일같이 밥 먹는 건 빠뜨리지 않는 게 매일 연구실에 아침 8시에 나가가지고 우리 수험생들하고 이 상담하는 거, 학습 상담하는 거, 커리 짜주는 거, 이건 제가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여러 명하고 통화를 하다 왔는데 오늘도 뭐 한 7, 8명 정도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서 짧으면 한 5분, 뭐 길면 한 15분, 20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학습법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 제가 이걸 뭐 지난 4년, 5년 동안 계속 거의 매일매일 했습니다. 설날, 추석날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거, 아니 진짜 이 새끼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얘네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들이 진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너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짧게 좀 임팩트 있게 제가 하려 이야기하는 메시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 2012년 3월 1일 이래로 저희 모토는 이겁니다. 두꺼운 수험서를 버려야 빨리 합격한다. 자 봐봐요. 개념은 교과서 범위에서 컴팩트하게 정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과 모의고사로 보완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9급은 자 뭐 성취도가 좀 빠른 사람은 일주일에 한 10시간씩 공부해서 한 3개월, 4개월 성취도가 진짜 느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한 5개월, 6개월 정도면 누구나가 9급의 경우에는 9급 경찰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95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7급은 자, 요거보다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 간단합니다. 수능 공부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암기 과목은 상식적으로 한국사 개념 완성을 6,000분 동안 꼼꼼하게 한국사 개념 완성을 한번 하는 게 그게 학습 효과가 높겠어요? 아니면 3,000분을 두 번 반복하는 게 학습 효과가 높겠어요? 아니면 2,000분을 세 번 반복하는 게 학습 효과가 높겠습니까? 3,000분을 두 번, 2,000분을 세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습니다. 암기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번, 세 번 돌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꺼운 수험서, 그 다음에 긴 강의, 러닝타임이 긴 강의는 아무리 그게 유명한 강의라도 절대 그런 거 들으면 안 된다. 이게 제가 5년 동안 계속하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공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게 막 나오잖아요. 물론 7급 나오죠. 근데 9급에서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거의 없던데 내가 봐도? 지난 5년 동안 봐도 작년 9까지 9급 말고는 없던데? 제가 여러분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유난히 9급 쉬웠죠. 지난주 지방직 9급도 쉬웠고 지난주 교행은 너무 쉬웠고 올해 9까지 9급 엄청 쉬웠고 법원 쉬웠고 그나마 올해 어려웠던 게 서울사법 그 다음에 경찰 1차였어요. 근데 올해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법원 25문제 그 다음에 그리고 서울사법 그 다음에 경찰 1차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국가직 기상직 그 다음에 이번에 교행 그 다음에 지방직 구급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북부여경 그러면 올해 시험 8번 쳤죠. 8번 쳐가지고 기출문제가 185문제죠. 그러면. 아 165문제죠. 올해 그 165문제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난 개념이 자 정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난 단어나 지문이 몇 개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딱 하나 있었는데 경찰 1차의 국제노동기구 ILO 그거 딱 하나 있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였는데 이번 지방직에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 없잖아.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해도 9급은 무조건 95점 만점 나옵니다. 제가 7준생이 아니면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날 필요가 없다고 제가 5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쌤 바보입니까? 제가 소위 명색이 서울대인데 제가 누가 출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출제하고 그걸 모르고 이 강의를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 한번 봐봐요. 초시생들은요. 물론 이제 재시생들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건 대부분 초시생 때를 잘못 보냈기 때문에 초시생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죠. 쌤, 저는 실업계를 나와서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딸립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런 핑계 댈 생각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실업계 애들도 합격하는 거 8개월 만에 10달 만에 합격하는 거 내가 많이 봤다. 9급은 7급은 내가 수업머리가 없으면 7급은 시작하지 말라고 내가 애초에 이야기한다. 근데 9급은 소위 IQ 대가리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수업머리가 좀 있는 친구들은 수험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수업머리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수험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9급이라고 하는 시험은요. 대가리, 수업머리가 그다지 아주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 방법론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애들이 정말 보면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이런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너무 모르는 빡대가리들이 너무 많아.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걸 잘 모르면 강사한테 수업을 듣기 전에 상담을 하고 커리를 짜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연구실에 전화를 합니다. 너 왜 진지하게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왜 이제서야 1년 반, 2년씩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서야 전혀 상담을 이렇게 커리를 짜주고 상담하는지를 저는 몰랐다는 거야. 아니 이 바보 새끼들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새끼들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겠다고 이제 했으면 그 강사 내가 제일 한심한 새끼들이 공지를 안 읽어가 공지를 내가 모든 메시지는 공지를 통해서 계속 최소한의 뭐 내가 무슨 특강을 하겠다 무슨 이벤트를 하겠다 그럼 최소한 나는 1년 스케줄을 다 정하고 움직인다고. 보통 공지는 내가 한 달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공지를 때린다고. 근데 공지를 안 읽어봐 이 새끼들이. 공부하는 애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특정 강사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그 강사의 최선 공지 그 다음에 그 강사가 어떤 공부 철학, 수험 철학을 갖고 있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진짜 잠깐 한 것도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1년 365일 제가 설날 추석날도 공부법을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나중에 나가고 엉뚱 같은 소리 하죠. 자, 이야기 길으시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무조건 1년 안에, 8개월 안에 합격을 하나 못하느냐는 처음에 3개월에 다 결정됩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처음에 3개월 동안만 일주일에 10시간씩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그 뒤에 4개월 차, 5개월 차부터는 한국사 공부 시간을 일주일에 8시간, 7시간으로 줄여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이제 제가 개념편, 우리 60강이죠, 60강. 3600분, 3600분에서 3800분 정도 됩니다. 그 개념편을 개초시생들은 여기부터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 1.2배속이나 1.3배속으로 들으세요. 근데 자, 처음에 들을 때는 어떻게 한다? 복습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완강하겠다는 목표로 쭉쭉쭉 들으세요. 알겠죠? 선생님, 고려시대 정도 가다 보니까 선사랑 삼국시대 이미 다 잊어먹었는데요. 그게 암기가 먹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잊어먹었지만 잊어먹은 게 아니야. 그냥 쭉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으시라고. 나중에 2순환 하면 다 정리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순환 할 때는 그냥 쭉쭉쭉 진도를 나가세요. 전혀 복습을 안 하려니까 좀 찝찝하다. 그러면 2시간 강의 들었으면 1시간 서브노트로 복습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주일에 10시간, 자, 또는 뭡니까? 처음에 3개월은 일주일에 12시간씩 집중학습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일주일에 8시간이나 7시간으로 확 시간 줄여도 상관없어요. 이거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거 보통 8주 정도 걸립니다. 8주 정도. 알겠죠? 이게 한 8주 정도 걸린다고. 자, 그 다음에 자, 개념편 4분의 3. 요게 45강짜리예요. 2500분, 2600분 정도 러닝타임이 되죠. 이걸로 2순환 하거나 아니면 30강짜리 초스피드 개념편으로 2순환을 하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2순환 할 때는 복수도 좀 하고 이때는 뭡니까? 2시간 수업 들었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꼭 복습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대단원별로 고대 끝내고 나서 고대 기출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단원별로 기출문제를 병행을 합니다. 이게 얼마 걸리냐? 이게 4주에서 5주 걸려요. 그래서 자, 보통 이게 진도가 빠른 사람은 3개월, 진도가 느린 사람은 4개월 정도 하면 이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10시간씩 공부하면. 그러면 이만큼 하면 전체 공부에 80%를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거의 다 한 거예요. 알겠죠?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요 2순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머리가 좀 딸리는지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기출문제가 잘 안 풀리던데요.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출문제를 푸는 단계에서는 살짝 찾아보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출문제 왜 푸는 거냐? 아, 9급에 이런 문제가 나오구나. 난이도가 대충 이렇구나. 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외워야 되고 이런 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지 기출문제가 점수를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처음에 3, 4개월 동안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공부에 거의 80%를 한 겁니다.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준생, 특히 초시생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 자, 제가 구준생은 9급 기출문제만 풀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9급 기출문제, 7급 기출문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올해 9급 기출문제는 지난 5개년이 870문제입니다. 그 다음 7급은 520문제입니다. 확실히 7급 기출이 9급 기출보다 레벨이 높아요. 구준생은 솔직히 어차피 9급 문제 진짜 졸라 쉽습니다. 진짜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거의 100문제 중에 98문제, 99문제는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 문제도 안 됩니다. 9급은.
구준생들은 무리하게 7급 기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제 지론입니다. 만약에 구준생들이 7급 기출 문제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거 하고 나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7급 기출 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준생을 위해서 구준생들이 풀어봐야 되는 7급 기출 문제를 얇은 소책자로 제가 따로 추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구준생들은 7급 기출 문제 무리하게 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풀면 좋은데 무리하게 풀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문자 학습법. 머리 글자 따서 졸라게 외우는 거. 이거 한 7, 8년, 5, 6년 전은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안 통합니다. 올해 9급 기출문제 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통하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해가. 이해가 우선이고요. 암기는 반복하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지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저도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걸 완전히 100% 부정하진 않는데 거의 99% 부정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하면 이걸 방해하니까. 이해가 훨씬 더 중요한데 보통의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 머리 글자 따서 졸라게 외우면 외워지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시대 상황에게는 정확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중요한데 두문자 학습법은 저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새끼들은 절대 고득점 하기 어렵다. 이게 좋은 학습법이 아니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량진 대부분 이렇게 하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아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결국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라 외워야 되잖아요. 이해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건 무조건 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빡대가리라도 이건 외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오늘 또 상담했는데 자기가 기출문제를 7번을 봤대. 7회독을 했대. 내가 그래서 그 여자애인데 넌 미친 짓이다. 넌 제대로 미친 짓 한 거다. 옛날에는요. 기출을 5순환, 10순환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졌잖아. 야, 똑같은 기출 문제집을 두 번, 세 번 봤으면 걔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계속 그 뒤로 보는 거 뭐야? 그냥 문제 자체를 그냥 그 화면을 외우는 거지 진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선생님, 그러면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 두 번, 세 번 봐갖고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듭니까? 기출 독종 OX라고 해서 OX나 자 또는 뭡니까? 빈칸 채우기로 이 기출 지문을 막 섞어갖고 훈련시키는 것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 변형 500제 천제 이거 뭐예요? 기출 지문을 막 섞어갖고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경 모의고사 1, 2, 3 이거 뭐예요? 기출 지문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전 우리는 새로운 거 만들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 계속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출 변형 500제 천제, 그 다음에 기출 독종 OX, 그 다음에 그리고 동력모의고사 시즌 1, 2, 3, 결국은 뭐냐? 기출을 반복하는 과정이에요. 같은 책을 두 번, 세 번 봤으면 걔는 끝난 거지. 이걸 다섯 번, 열 번씩 보는 게, 이거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 이게 좋은 공부법이 아니구나 이건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사료 특강은 필요 없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선생님 사료 분석 노트를 살까요? 사료 특강을 들을까요? 제가 100명 중에 99명은 사지 마라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물론 한국사에서 사료 비중 꽤 높습니다. 국가고시센터는 자 20문제 중에 11문제 평균 사료 문제를 냅니다. 이 정도면 사료 비중이 적은 게 아니죠. 자 근데 제가 뭐 절대 사료 128선 그런 데서 제가 수업했지만 사료는요. 여러분들이 사료가 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약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약한 거죠. 암기 위주로 K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이걸 할 생각을 안 하고 드립다 애웠기 때문에 사료가 약한 거예요. 원래 사료는 수업 시간에 거의 필수 사료는 다 수업 시간에 다루게 돼 있습니다. 개념을 정석대로 공부한 사람은 절대 사료가 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 알겠죠? 제가 이 구준생들이 특히 초시생들이 범하기 쉬운,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오늘 요거 그 라이브로 한다고 해서 제가 요거 한 연구실에서 한 10분 정도 글쩍글쩍거려서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제가 좀 뭐 몇 개 더 있겠지만 오늘은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합격하고 저 찾아오면 제가 같이 뭐 소주 한 잔 빨고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진짜 하루 평균 못해도 7, 8명 하고 제가 항상 오전에는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못해도 한 7, 8천 명 이상 하고 공부법에 대해서 상담을 했겠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을 걸고 공부한다고 하면서 학원 설명회 와서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학원에 상담 가면 학원에 어떻게 합니까? 종합반부터 등록시키죠. 그럼 책 잔뜩 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한 사람은요 절대 1년 안에는 못 붙습니다. 인생을 걸고 공부하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시험은 봐봐요. 만약에 9급 경쟁률이 10대 1이다. 그러면 5대 1이다, 10대 1이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됩니다. 근데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예요? 50대 1이고 100대 1이잖아. 50대 1이고 100대 1이면 열심히 해갖고 되겠어? 전략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대다수의 공시생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죠. 처음에 이 공시라고 하는 게 보통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달에 7, 8월 달에 이제 공시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7, 8월 달 첫 단추만 잘못 끼우면 그냥 내년 4월, 6월 어쨌든 첫 해 시험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수험생들이 중간에 강의가 안 맞아도 이미 책을 샀기 때문에 책값도 아깝고 지금까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예를 들어 강사를 갈아탄다든가 학원을 갈아탄다든가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냥 처음에 이제 한 거 그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 시행착오 때문에 보통 1년을 딱 두 달 시행착오 한 것 때문에 1년을 그냥 버리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거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우리 때는 그냥 학원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냥 독학이죠.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게, 계획을 잘 세우는 게 공부의 절반이라고 생각,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랑 상담하는 사람, 친구들한테 계속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좀 얘는 좀 아니다 싶은 애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통화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너 한 달 저기 뭐야 7월 31일까지 어디까지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 보고 전화해라. 그래서 저하고 지금 거의 뭐 매달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통화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의외로 공시생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 계획, 저는 뭐 매일 계획 세우는 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소한 일주일 단위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데 일주일 한 달 단위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울 그런 것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이건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설명회가 개인 설명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또 이런 걸 또 계속 또 찍어서 유튜브 같은 데다 계속 올려놓을 거예요. 이 계획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알겠죠? 제가 지금까지
공시를 잠깐 한 것도 아니고 5년 반을 했습니다. 5년 반을 했고요. 저희 고사부 사이트에 와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올라와 있는 합격 후기들, 절절한 합격 후기들 지금 한 500개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노량진에서 우리 한국사 기본 개념 강의 보통 한 7,000분, 8,000분 되죠. 그거 여러분들이 완강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좋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7,000분, 8,000분짜리 강의가 아무리 자세하고 좋아도 그것보다는 수험적으로 봤을 때는 3,000분짜리 두 번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는 2,000분짜리 세 번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어떤 핵심이에요. 자, 9급을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단기 합격을 하려면 저는 순공 50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50시간 이상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일관되게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후에는 펜대 잡지 말라.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날은 그냥 쉬어라. 차라리 운동하고 영화 보고 힐링을 좀 해라. 그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 저녁하고 일요일 날 이제 푹 쉬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수험생이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씨발 내가 주말 동안 너무 놀았구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런 의지가 불타겠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빡공하세요.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순공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수업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 그다음에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순공 자 8시간에서 9시간 지켜야 됩니다. 토요일은 한 6시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순공하시면 8개월에서 10달 정도면 누구나가 붙습니다. 아무리 빡대가리여도 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만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실업계 출신들도 있고 이과돌이도 있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때 해외에서 꽤 한 4년 5년 동안 살다 온 애들도 있고 누구나가 8개월에서 10달 정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누구나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우를 봤기 때문에 봐봐요.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순공 50시간이라면 한국사는 10시간 정도 강의 듣는 시간 다 포함해서 10시간 정도 이것도요 처음에 3, 4개월 정도 10시간 정도 공부하면 되고요 4개월 차나 5개월 차 이후에는 이걸 8시간으로 줄여도 충분합니다. 이렇게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제가 반드시 만점 받는다는 소리 못하지만 95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그 수많은 후기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9급은요, 제가 7급은 경우 또 설명이 또 달라집니다. 자, 근데 9급은 정말 진짜 9급은 한국사 정말 쉽습니다. 이번에 봐봐요. 지방직 얼마나 쉽습니까? 100%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벗어난 게 뭐 있습니까? 뭐,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요. 기초도 한 두 번 됐고. 조소왕? 조소왕도 교과서에 충분히 교과서 지식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100%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한국사가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그나마 좀 어려웠던 게 경찰 1차와 서울사복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노선에 공감하지 않는데 제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데 강의 들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3년, 4년 동안 설명회 해서 이런 학습법 설명회를 해갖고 지금 제가 4년, 5년 동안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 고종훈 한번 쳐보세요. 그 다음에 저희 고사부 사이트에 와도 꽤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사부님의 노선에 공감하시고 동의하시면 제 강의를 들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저는 제 강의 들으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실업계를 나와서 제가 또 이과여서 한국사에 쌤 제가 울렁증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저는 세종이 조선시대 왕인지도 저는 사실 몰라요. 저는 진흥왕이 신라왕인지 백제왕인지 고구려 왕인지 저는 솔직히 그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 강의를 다이렉트로 60강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공단기에서 나온 그 첫걸음 한국사 그걸 가지고 제가 기초 강의 찍어놓은 12강짜리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제가 작년 재작년에 저희 우리 고사부 사이트에 보면 교재도 필요 없고 그냥 다 영상으로 CG로 처리해놓은 한국사의 기초라고 하는 강의가 6강짜리 강의가 있어요. 전근대사 3강, 근현대사 3강. 그거라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빨리 듣다 보면 머리에 이 귀가 뚫립니다. 한국사가 전체적으로 대충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중학생 정도의 지식은 갖추게 됩니다. 그걸 한국사의 기초나 첫걸음 한국사를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듣기 전에 한 일주일, 이주일 동안 이걸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초등생들을 위해서 그 한국사의 주요 인물들을 유튜브로 찍어서 그 출판사하고 올려놓은 게 뭐 160몇 명인가 있어요. 그거 공시생들이 도움 엄청 많이 된답니다. 그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세요. 뭐 약간 좀 애니메이션처럼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우리 개념편부터 들으면 개념편이나 개념편 4분의 3부터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진짜 저는 한국사와 담벼락을 쌓은 지 언 10여 년 됩니다. 저는 진짜 한국사 울렁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한국사 기초를 보시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초시생들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재시생들은 그냥 우리 강의 중에서 개념편 4분의 3 이것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상담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자, 초시생은 공부를 할 때 이론 공부가 70%, 문제풀이가 3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시생들은 이론 공부가 한 40%, 문제풀이가 한 6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초시생과 재시생은 이론과 문제 비중이 약간 달라요.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시생들은 아무래도 강의를 현장이든 인강이든 강의를 듣는 비중이 거의 70%, 자기 공부를 하는 비중이 한 30%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시생들은 자기 공부 시간을 최소한 절반 이상 늘려야 됩니다. 재시생들은 무조건 강의 듣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 여러분 초시생과 재시생은 그런 게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유명한 우리 과목마다 유명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강의라도 커리가 복잡하거나 또는 러닝타임이 긴 건 무조건 피해라. 그러면 장수한다. 알차게 러닝타임이 짧은 강의들이 좋은 강의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쌤, 한 3년 전, 4년 전에 쌤 그 커리가 되게 단촐했는데 지금은 쌤 들어와 보니까 커리가 되게 복잡하던데요. 맞아요. 저희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 7급도 하고 경찰도 하고 9급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다 커리를 다 따라하는 새끼는 미친 새끼지. 7급은 7급에 맞는 커리가 있고 9급은 9급에 맞는 커리가 있고 9급 중에서도 9급 일행이 따라와야 되는 커리가 있고 9급 기술직이나 교정이나
알겠죠? 큰 낮은 직렬 있죠? 얘네들이 따라와야 되는 커리가 따로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그러니까 이런 설명회를 제가 자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커리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상담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남경의 커리가 따로 있고요. 여경의 커리가 따로 있고, 경관 준비하는 애들이 커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커리가 아니에요. 초시생 커리가 있고 재시생 커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실 뭐 앞으로도 새로운 강의 제가 계속 만들어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뭡니까? 출판사에서 저희 연구실에 계속 뭐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우리 연구실에서 베르벨 책들 계속 낼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실 필요 없어요. 초시생은 초시생에 맞는 커리가 있고 재시생은 재시생에 맞는 커리가 있고 구급 일행이 들어야 될 커리, 구급 기술직이 들어야 되는 커리, 그 다음에 경찰, 남경이 들어야 되는 커리, 여경이 들어야 되는 커리, 그 다음에 칠준이 들어야 되는 커리, 칠준 중에서도 7급 일행, 감사, 외형 이런 애들이 들어야 되는 커리가 있고 7급 세무나 7급 교정이나 7급 기술직이나 이런 애들이 들어야 되는 커리가 있단 말이죠. 왜? 7급 교정이나 세무나 기술직은 7급 한국사 어차피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80점 맞으면 돼. 근데 감사나 외형이나 7급 일행은 90점 맞아야 되거든. 90점 맞는 커리하고 80점 맞아도 되는 커리하고 다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렇기 때문에 커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런 학습법에 대한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뭐 저는 사실 제가 일주일에 수업, 제가 수능까지 하지만 제가 공시, 수능 다 통틀어갖고 제가 일주일에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하는 거 우리 연구실에서도 녹화하지만 다른 강사, 다른 선생님들 제가 3분의 1도 수업 안 합니다. 전 일주일에 맥시멈 12시간 수업합니다. 다른 강사들이 일주일에 막 40시간 수업하고 50시간 수업하고 선생님 종합반도 안 하잖아요. 일주일에 12시간 맥시멈 수업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 제가 놀까요? 저 일중독자인데? 나머지 시간에 제가 뭘 하냐? 콘텐츠 만들고 상담합니다. 상담. 알겠죠?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노선이 좀 달라요.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시를 시작한 이래로 계속 제가 수업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동영상 콘텐츠나 우리 연구실에 나온 책이 아마 한국사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사 공시 강사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책 종류도 우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 콘텐츠도 우리가 제일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의외로 제가 수업 많이 안 합니다. 일주일에 딱 맥시멈 12시간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시간을 계속 상담하고 콘텐츠 개발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쌤, 제가 쪽팔려서 쌤하고 쌤한테 전화하기가 좀 쪽팔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뭐 그러면 그러라고 하세요.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데 뭐 내가 얼굴도 모르는데 목소리만 듣는데 그렇게 쪽팔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선생님 제가 좀 이렇게 커리를 짜는 것도 제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효과적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좀 도움을 좀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 연구실에 전화하시거나 그다음에 우리 그 고사부에 보면 1대1 상담 뭐 거기 있어요. 거기다 글 남기시면 제가 전화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단기 그 우리 저 방에 글을 상담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제가 거기는 인적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게 조언을 해드리기 아주 제한적이죠. 우리 카페에다 글 남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제가 카페에서 뭐 전화번호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그냥 우리 연구실에 그냥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저한테 뭐
제가 뭐 여러분들 저보고 제 강의 들어서 무슨 뭐 제가 그걸로 돈 벌고 뭐 책 팔고, 아 저는 사부님이 그 정도 경지는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뭐 저기 뭐야 제가 그 뭐 제가 상담하다 보면 진짜 절절한 사람들 많아요. 이게 한 20분 30분 정도 통화를 하다 보면 20분 30분 동안 내내 우는 친구들 꽤 있어요. 수험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30분 동안 계속 우는 친구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친구들한테 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 친구들한테 정말 내가 도움을 좀 줘야 되겠구나.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되게 힘들지만 4년, 5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주저하지 말고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이런 수험 철학, 저희 어떤 노선, 수험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뭐 공감하시는 분들, 동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굳이 제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조금 이제 거의 한 40분 가까이 됐는데 뭐 요걸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분들 자 너무 감사하고요.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진짜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